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이니스프리의 그린 홀리데이 에디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디퓨저 하나를 구매하지 못해서 오늘은 디퓨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그린 홀리데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니스프리 홈페이지에 가서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마음을 켜다, 즐거움이 울려 퍼지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음악이 더해진 2019년 이니스프리 그린 홀리데이 에디션과 함께 즐거운 홀리데이를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 이니스프리의 그린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은요, 네덜란드 그래픽 아티스트 조르디와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제품에 음표와 별들이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요, 저는 이니스프리에서 소개하는 순서대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캔들과 디퓨저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디퓨저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캔들만 소개해 볼게요. 캔들은 바로 이 캔들이고요. 이름은 이니스프리 브라이트 뮤직 노트 이름은 이니스프리 브라이트 뮤직 노트 센티드 캔들이라고 합니다. 연말에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회전하는 따뜻한 스파이시 우디 머스크 계열의 캔들이라고 하네요. 브라이트 뮤직 노트 센티드 캔들은요, 이렇게 귀여운 상자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요. 뒤쪽을 보니까요, 뭔가 설명이 많아요. 일단 링을 평평한 곳에 두고 어쩌고, 일단 열어봅시다. 이렇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있는데요. 오호라. 생각보다 캔들이 되게 조그맣네요. 이 상자가 커가지고 캔들도 되게 클 줄 알았더니 그리고 묘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캔들 상자를 열어보면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상자에 적혀있는 조립 방법이 바로 이 녀석들을 조립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링을 평평한 곳에 두고 기둥을 홈에 끼워줍니다. 아, 이렇게. 그리고 로터리 휠을 기둥 위에 살포시 얹어줍니다. 아하. 그리고 같은 모양의 장식용 메탈이 마주보도록 활에 걸어줍니다. 아니, 야,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얘를 먼저 이렇게 해서 너무 신기하다. 링을 캔들 용기에 올려줍니다. 오호, 짠! 완성품입니다. 얘가 초에다가 불을 켜면 초의 그 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게 열기 때문에 위쪽이 뜨거워져서 손을 데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다 식은 다음에 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불 붙여보면 진짜 예쁘겠다. 한번 붙여볼까요? 짠! 초를 밝혀봤어요. 얘가 빙글빙글. 오, 신기하다. 아, 참, 얘는 향초인데요. 얘가 우디 머스크 계열의 캔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편안한 향이 나고요. 그리고 정말 연말에 잘 어울리는 그런 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뱅글뱅글 돌아, 와.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요, 그린티 시드 세럼과 그린티 시드 크림입니다. 얘네는 홀리데이 에디션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쁜 패키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두 가지 모두 홀리데이를 맞아서 대용량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린티 시드 세럼이야 워낙에 유명해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설명하지 않고 가면 좀 아쉬우니까 살짝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그린티 시드 세럼은요, 뷰티 그린티가 메마른 피부에 수분기를 열어서 촉촉하고 맑은 수분으로 채워주는 수분 영양 세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랐을 때 굉장히 워터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가벼운 느낌으로 발리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보습감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하나로 스킨케어를 마무리해도 저는 좀 괜찮은 편이었고요. 환절기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크림을 살짝 더 발라서 보습을 더해주면 아주 편안한 피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린티 시드 크림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좀 촉촉한 느낌의 크림이고요. 생각보다 무게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좀 산뜻하게 보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이 크림 같은 경우에도요, 워낙에 유명해서 딱히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이야기해드리고 갈게요. 그린티 시드 크림은요, 뷰티 그린티가 메마른 피부에 수분기를 열어서 촉촉하고 맑은 수분으로 채워주는 수분 영양 크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수분 젤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발랐을 때 답답하지 않고 산뜻하면서도 촉촉한 수분감을 느낄 수 있는 크림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수분 젤 텍스처라 그래가지고 왠지 그 젤 크림의 투명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잠깐 열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뭔가 좀 우유 같은 느낌의 빛깔을 가지고 있고요. 덜어서 발라봤을 때 되게 피부에 싹 흡수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크림이에요. 그리고 살짝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평소에 열감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을 만한 크림입니다. 촉촉해.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대망의 색조, 바로 이 팔레트와 틴트인데요. 먼저 팔레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이니스프리의 무드업 파티 팔레트라는 제품이고요. 안쪽에 아이섀도우와 블러셔, 하이라이터까지 모두 들어있는 멀티 팔레트입니다. 짜잔! 케이스부터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팔레트를 열어보면 굉장히 큼직한 거울이 들어있고요. 이 안쪽에 아이섀도우들과
블러셔, 하이라이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섀도우를 보면요, 매트, 글리터, 쉬머 등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들이 들어있는데요. 컬러들을 보면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모두 잘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블러셔 또한 웜톤은 물론이고 쿨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채로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하이라이터는 위쪽에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이라이터가요, 스킨톤이랑 굉장히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모두 발색을 해왔는데요. 모두 다 발색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은 색감들이 아주 많이 보이네요. 특히 이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내 피부에서 은은하게 광이 나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는 것 같고요. 이 블러셔 중에서 이쪽은 좀 화사한 느낌, 그리고 여기는 차분한데 쿨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이 아래쪽도 따뜻한 계열이지만 웜톤한테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고요. 섀도우를 살펴보면 이렇게 베이스 컬러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과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이 있고요. 은은하게 올라오는 쉬머 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글리터 컬러들이 굉장히 예뻤는데요. 글리터 중에서도 이 컬러는 특히나 오묘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제 취향이네요. 다음은 틴트. 이 제품은요, 스파클링 글리터 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쪽에 글리터가 들어있는 틴트라고 합니다.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 틴트인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반짝임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실제로 보면 더 환상적이어서 이것은 겟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틴트는요, 굉장히 촉촉하고요. 안쪽에 글리터가 들어있어서 반짝임이 너무나도 예쁜데요. 레드 컬러와 핑크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 컬러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1호 스파클링 레드는요, 맑은 오렌지 레드 컬러에 골드 글리터가 들어가 있고요. 2호 버블리 핑크에는 생기있는 핑크 컬러에 핑크색 글리터가 들어가서 굉장히 신비롭게 반짝이는 컬러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틴트가 모두 촉촉해 보이고요. 발랐을 때 뭔가 좀 건조감이 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틴트예요. 착색 정도를 좀 보자면 착색은 그 컬러 그대로 되기 때문에 평소에 핑크 컬러로 착색되는 그 균일화된 핑크 컬러의 착색이 너무 싫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반가울 것 같은 틴트입니다. 틴트는 발림성도 살짝 궁금해서 한번 입술에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전 두 가지 컬러들 중에서 이 레드 컬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다. 세상에, 글리터가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 글리터 때문인지 조금 더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얘가 착색이 또 이 컬러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입술 안쪽에 살짝 지워진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틴트예요. 일단 색감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꼭 드네요. 진짜 너무 예쁘다. 다음은 핸드 제품입니다. 핸드 제품이라고 하면은 이 핸드크림과 네일팁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먼저 네일팁을 보여드릴게요. 네일팁은요, 두 가지로 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얘네들의 이름은요, 이니스프리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매직 브레스 1호와 2호인데요. 요 녀석은 뮤직 파티, 요 녀석은 버건디 무드예요. 열어보니까 훨씬 예뻐 보이는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슬림 핏으로 나와 있어서 붙였을 때 이물감 없이 편안한 손톱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두 가지는요, 슬림 핏 중에서도 슈퍼 슬림 핏으로 아주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쉽게도 네일 바디가 약간 긴 편이어서 이 녀석들은 아마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다음은 핸드크림입니다. 이 핸드크림은요, 6가지의 향이 담긴 미니어처 세트인데요.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나요? 핸드크림은 케이스부터 너무나도 예뻤는데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요, 5월 햇살 아래 산딸기, 7월 핑크코랄, 10월 가을비, 6월 복숭아, 4월 스몰 웨딩 부케, 12월 한밤의 유자차, 이렇게 6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핸드크림은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자그마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ml에 의외로 넉넉한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6가지의 너무나도 다양한 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만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 녀석, 12월 한밤의 유자차라는 향입니다. 핸드크림을 덜어보면요, 흰색의 부드러운 제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라보면 그렇게 무게감이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보습막을 살짝 씌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향을 맡아보면요, 시트러스 계열의 상큼한 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인 것 같네요. 사람은 최대 5가지 정도의 향밖에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핸드크림은 무려 6가지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5가지의 향은 이니스프리에 적혀져 있는 대로 살짝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스몰 웨딩 부케는요, 탑노트가 오렌지랑 피치인데요. 얘도 제가 좋아할 만한 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백색의 드레스와 어울리는 청순한 가드니아 부케의 향을 닮은 핸드크림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탑노트가 레몬이랑 라즈베리, 피치, 만다린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전부 제가 좋아하는 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이 향은요, 제주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탐스럽고 달콤하게 익은 산딸기의 향을 닮은 핸드크림이라고 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그 향이랑은 조금 다른 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복숭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왠지 발랐을 때 복숭아를 손에 그대로 담은 듯한 향이 날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베리랑 머스캣 그리고 피치가 탑노트라고 합니다. 얘는 한층 더워진 제주의 녹음 속에서 먹는 시원한 복숭아의 향을 닮은 핸드크림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궁금하네요. 발랐을 때 진짜 막 손에서 복숭아 냄새 막 나가지고 막 다음은 핑크코랄. 왠지 익숙한 이름이죠? 핑크코랄, 섀도우 컬러나 블러셔 컬러 그리고 립스틱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이름인데요. 이 제품은 탑노트가 오렌지랑 카시스, 레몬, 베르가못 그리고 피치라고 합니다. 얘는 제주 깊숙한 바다 아래 화려한 잣대를 뽐내는 사랑스러운 분홍빛 산호를 닮은 핸드크림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향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핸드크림입니다.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어요. 다음은 가을비. 가을비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숲속 안에서 맡는 비냄새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탑노트가 라벤더라고 합니다. 얘는 땅을 촉촉히 적신 가을비가 지나간 뒤에 포근하고 따뜻한 머스크 향을 닮은 핸드크림이라고 하는데요. 아... 베이스 노트에 머스크가 있어요. 굉장히 편안한 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발라봤던 한밤의 유자차. 이 제품은요, 잠안 오는 밤에 잠을 솔솔 오게 해주는 따뜻한 유자차의 향을 닮은 핸드크림이라고 하는데요. 탑노트가 오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들노트에 유자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시트러스 향이 좀 강하게 났던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완전 찰떡이었던 핸드크림 같아요. 그리고 이니스프리에 적혀져 있는 설명을 살짝 보니까요, 제주의 향을 담은 선물하기 좋은 미니어처 세트라고 되어 있네요. 아, 어쩐지 핸드크림 하나하나의 이름이 전부 다 제주도를 떠올릴 만한 그런 이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손에 발랐을 때 이 향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것 같은데요. 세미 왁스 기술로 더욱 높은 향의 지속력을 가진 그런 핸드크림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그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핸드크림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빰빠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사실 오늘 홀리데이에서 가장 기대가 됐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요. 그린 홀리데이 DIY 페이퍼 스피커 키트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그린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구매 시 2,000원에 구매 가능한 제품이라고 해요. 단품으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가장 기대했던 제품 짠! 굉장히 신기한 녀석들이 많은데요. 일단 설명서부터 봅시다. 굉장히 친절하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뭔가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 그리고 뒤쪽에 보면 연말에 이니스프리와 함께라면 즐거운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DIY 페이퍼 스피커를 준비해보세요. 퍼져나가는 음악만큼 우리 모두의 즐거움은 커질 거예요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해피 그린 홀리데이스라고 적혀져 있네요. 아, 그리고 아래쪽에 자그마한 글씨로 뭔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거 이전에 제가 언박싱 하면서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DIY 키트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요, Save the Children을 통해서 위탁 가정과 아이들의 따뜻한 연말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뜻깊은 제품이죠?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서 따로 뜻이 있지 않더라도 구매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호기심이 가고 제가 흥미로워하는 그런 제품에 이렇게 기쁜 뜻이 담겨있다고 하니까 더욱 기쁘네요. 나머지 구성을 마저 살펴보자면요. 아,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있네요. 짠! 만들어봅시다. 짠! 다 만들었어요. 너무 예쁜데 제가 지금 핸드폰도 크고 케이스도 살짝 이렇게 껴서 사용하는 것 같네요. 한번 써볼까요? 제 새로운 동영상을 한번 들어볼게요. 방 안에서 막 불러다녀도 절대 막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꽂아서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아, 광고.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구달 청귤 비타시 토너 패드, 이니스프리 트루 케어 파하 토너 패드, 코스알엑스 원스텝 그린. 아주 조금 커지네요. 조금 형만큼. 이렇게 해서 오늘 그린 홀리데이 제품 모두 살펴봤는데요. 아, 역시 그 디퓨저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나중에 향이 너무 궁금하니까 매장 가서 향을 맡아볼 수 있으면 맡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DIY 키트였는데요. 얘가 만들 때도 너무 재밌고요. 장식품으로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힘도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하나 구매하셔서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